한편 두 사람의 부에 대한 개념은 집에서도 차이가 확연히 드러났으니 검수한 스티브의 집을 본 빌이 놀랐을 정도. 어쨌거나 췌장암 말기 판정 이후 스티브 잡스의 병세는 계속해서 악화되고 마지막 항암 치료를 위해 CEO직도 사임, 병원에 입원하게 된 스티브 잡스. I want to be hospitalized. Okay. 자, 문제 나갑니다. 여기서 문제입니다. 스티브 잡스는 네모 때문에 입원을 거부했다. 자, 저희들도 몰라요. 지금 여기 있는 7명 모두 다 정답은 모릅니다. 네. 하여튼 모모 때문에 스티브 잡스가 마지막 입원을 거부한 거예요. 떠날 때 되면 이제 자식에 대한 그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아무래도 딸 때문에 딸 보고 싶어서 입원하기 싫다. 마지막으로. 아~ 마지막 순간까지 입원하는 걸 거부하고 일을 했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. 아, 그러니까 신상 컴퓨터를 위해서 거부했다. 네. 어, 이거 괜찮은데? 자존심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. 네? 빌 게이츠가 돈을 내준 거예요. 네? 내가 정말 많은 것들을 발명해냈지만 난 자연의 순리에 따르겠다. 그런 어떤 신념 때문에 입원을 거부한 게 아니라. 신념? 네. 파파라치 때문에 입원을 거부했다. 왜냐면 마지막 그 며칠 전 모습이 찍히기 싫었던 거예요. 왜냐면 보니까 미국 방송 보니까 어떻게든지 파파라치를 찍어내더라고. 뭐 무인도에 가서 놀아도 그 스타들 찍어내더라고. 그러니까요. 그러니까. 파파라치 너 싫어하겠구나. 미안한데. 과연 무엇 때문에 입원을 거부했을지 정답하면 보겠습니다. 스티브 잡스는 마스크 디자인 때문에 입원을 거부했다. 죽기 며칠 전 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했던 스티브 잡스. 그런데 그는 마스크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입원을 거부. 급기야 의사는 다른 마스크들을 준비해야 했고 스티브는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마스크를 발견하고 나서야 치료를 받았다고 하는데 디자인에 대한 그의 집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제 다들 말 안 해도 알겠네. 심원해. 죽는 그날까지도 괴짜였던 아무도 못 말리는 몽상가 스티브 잡스. 그는 결국 10월 5일 영면에 듭니다. 스티브 잡스는 떠났지만 그의 꿈은 아직도 진행 중. 아, 똥! 또 샀어? 내가 했던 헤어지잔 거짓말 어느새 넌 다른 사람 품에 안겨서 I need you, I love you 그 말이 날 미치게 해 어색하면서 나도 내게 거짓이라고 했지만 몰라 두 번 다시 만나지 말자 막말하곤 했지만 울었지 않죠 쿨한 척 했지만